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을에게 불리한 조항 투성입니다.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알려진 이러한 불공정 행위들이 최근 한화 LNC와 한 하청업체 간의 분쟁에서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한화 LNC만의 문제일까요?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작은 건설자재업체의 경리 담당 직원인 김 씨. 김 씨가 다니는 회사인 효창산업은 7년 전부터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가운데 하나인 하나그룹의 계열사 하나 LNC와 하청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 LNC가 아파트의 창이나 문공사를 하청으로 맡기면 효창산업이 이를 맡아 하도급 공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하청업체의 일개 직원일 뿐이었던 김 씨에게 하나 LNC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는 아파트, 이른바 대물아파트 한 채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대물 고고 받으면서 제가 신용 그 불량이 됐고요. 이제 그쪽에서 하나 쪽에서 이제 그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아파트 분양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쪽에 이제 떠넘기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받음으로써 하나 LNC는 경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목창호 공사를 효창산업이 수주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를 대물로 받을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효창산업이 받은 아파트 대물을 김 씨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언급결에 떠안은 것입니다. 당시 아파트의 시공사는 대동건설. 하나 LNC는 대동건설로부터 목창호 공사를 하청받아 효창산업에 재하청을 줬는데 시공사였던 대동건설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검찰이 대동그룹의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김 씨 명의의 이 아파트가 도급조건부 계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씨는 부도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마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 씨로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고스란히 날렸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 씨가 소속된 효창산업이 하나 LNC로부터 아파트 대물을 떠안은 경우는 모두 6건. 이 가운데 2건은 직원과 직원 가족 명의로, 4건은 효창산업 법인 명의로 떠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나 LNC 측은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물건에 대해서 이제 신역사한테 그 대물 조건으로는 공사를 하겠냐고 물어본 후에 네. 해당 업체가 동의를 하면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제적인 대물 요구는 없었고. 그러나 하나 LNC와 거래했던 다른 하도급 업체도 비슷한 아파트 대물 강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물이라는 게 있어요. 대물. 예, 얘들이 계약을 해놓고 좀 물론 자기들도 건설업체한테 이제 받겠죠. 예, 어쩔 수 없이 일을 저기 못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도.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압박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예. 그런가요? 압박?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얘들이 잘하는 말이 하나 건설이 따로 있잖아요. 그 저기 그룹 내에. 거기 거는 이제 가격이 상당히 좋으니까 거기서 뺏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효창산업에 따르면 하나 LNC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도 일어났지만 하나 LNC는 이를 산업재해가 아닌 공상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산업재해 건수가 늘면 일반적으로 보험률이 올라가고 노동부의 행정감독도 강화돼 원청회사 측에서는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창산업 측은 일단 하도급 업체가 공상으로 처리를 하면 나중에 하나 LNC가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에 대한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 LNC 측은 애초에 효창산업과 맺은 계약서상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을, 즉 효창산업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며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재 처리가 나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그 효창산업이 책임지고 다 처리를 하겠다라고 서로 다 협의를 했고 합의를 해서 계약서상에도 그걸 반영을 했고. 실제로 뉴스타파가 확인한 하나 LNC와 효창산업의 계약서상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을에게 돌리는 조항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러한 계약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산재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은 일단 다 을 책임으로. 근데 그거는 하도급보 위반인데 그 책임을 원청에서 지를 책임을 하청업체 전가하면 그 하도급보 위반 행위거든요. 이렇게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는지 하나LNC는 효창산업 등 다른 하청업체들과 공사계약을 맺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할 때 실제로는 하도급업체가 아파트 등 건설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원청업체와 공사계약서를 맺는 게 아니라 자재납품용 매매계약을 맺는 일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청업체인 갑은 하도급법에 따르는 각종 책임에서 교묘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도급법을 네. 벗어날 수 있게 되잖아요. 매매계약서니까 공사계약서가 아니니까 네. 하도급법 보면 탈법행위는 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것 자체가 네. 하도급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서 네.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되겠죠.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하나LNC가 이렇게 공사계약서 대신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공사 면허도 없는 업체들에게 하청을 주고 공사를 책임지도록 한 경우는 수십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를 위장한 공사를 진행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벌금을 냈어요. 아파트 대물로 공사 대금을 떠넘기고 산업재해가 나면 모두 을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 그 계약서마저 정상적인 공사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공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인 을에게 떠넘긴 한 재벌의 계열사. 그러나 갑이 대물을 강요하거나 산재의 책임을 떠넘겨도 하청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건설 현장의 오래된 갑을 관계가 하청업체들의 목을 여전히 죄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